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한국판 일루미나티 14.8카드의 코로나19 예언. 각종 전쟁이나 재난 때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음모론은 유대인 재벌가가 조용히 인류를 조종하고 세계 질서를 재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체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며 하부 조직은 일루미나티라고 합니다. 1995년 스티븐 잭슨은 일루미나티 카드를 발매했는데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발생한 일본 해의가 도쿄 전력의 핵발전소 사고도 정확하게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한의 운전면허 학원 사진인데요. 이 학원은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의 전염병 카드와 그 모양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국에도 2012년 4월 14.8카드라는 예언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카드는 2014년 대한민국의 통곡의 날이 선고된다고 예언했습니다. 한국판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의심받는 14.8카드는 모두 90장인데요. 이 중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 카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을 입국 금지시킨 국가는 71개국인데요. 한국은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 등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는 한국이 손과 발이 묶인 손쉬운 사냥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약 6조 원의 추경을 편성한다는데요. 마스크와 병실, 진단 시약은 벌써부터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카드는 한국에 주인이 없는 세계의 상자가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시민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에도 약 3분의 2가 병실을 즉각 배정받지 못하고 자가격리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카드는 버림받은 인형이 복수를 꿈꾼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에는 오후 8시가 새벽 4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에는 전등이 사라진 세상을 보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벌써 코로나19로 사망자가 17명이 나왔습니다. 카드는 가족과 친구도 제로 변해 사라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카드에는 사랑했던 사람들 죽음의 냄새가 도시를 가득 채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지역 감염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카드는 올무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심각한 수준이고 진단 역량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카드는 간호사들의 옷이 얼룩진다, 사람들은 파도처럼 밀려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에 대하여 특정 교단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카드는 악마가 교회를 먹고 성장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교단은 특정 교단의 교리 차이를 지목하기도 하는데요. 24번 카드는 우리에게 깨어있어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16번 카드는 잉크가 남았다면 기록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 정부는 전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19번 카드는 하나씩 계단을 밟아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대구 봉쇄 발언을 한 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이 사퇴했는데요. 카드는 국민과 국민이 그리고 군대와 군대가 서로 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또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토끼를 쫓아가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토끼가 마스크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인 이노비오이의 조세킴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개발했는데요. 판매는 연말 이후로 늦어진다고 합니다. 카드는 이 문제를 해결할 6명의 현인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는 광역시설과 9개 도 전체에서 발견되는데요. 카드는 흐름을 차단하는 밸브와 9건의 채굴,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진 등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누군가의 고결한 죽음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재앙이 41개의 목표를 파괴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자는 있지만 다수는 간단한 감기 증상만 겪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카드는 살아남는 자들의 문이 있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사건 발생 전에 징조의 곡괭이가 영토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림의 곡괭이가 지금은 소멸한 국가의 특정 혁명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사람들이 가는 공주를 미워하고자 노력하며 가는 공주는 버려져서 슬퍼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카드는 아시아의 역사가 바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판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불리는 14.8카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채널의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